가을이 깊어가는 2023년 10월 중순경에 시작된 경남 통영 사량도의 촌집은 처음 대면하였을 때의 모습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는데 그곳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따님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지금은 결혼을 하여 제각기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세 자매들은 고생하면서 성장시킨 부모님을 위한 선물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십시일반 적금을 들어 모은 돈으로 번듯한 새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부모님의 극구 반대에 부닥쳐 중단이 되었다가 리모델링 쪽으로 계획이 변경이 된 것은 오래된 지붕에서 누수가 생겨 집이 위험한 상태가 되어 지붕 공사라도 먼저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었고 그런 기회에 부모님께도 리모델링에 대한 필요성을 함께 설명을 드려 시작하게 되었다. 통영 사량도의 촌집 리모델링 사연이 시작이 되었는데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다.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산다고 자식들이 피땀 흘린 돈을 축내기 싫은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집을 완성시켜 놓은 집들을 생각해보면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부모님이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시골집 한옥 리모델링 전문가인 시골스런TV는 한땀 한땀 정성을 담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단열에 대한 생각은 유년 시절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파트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집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 부분 때문에 단열에 집중을 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그런 마음 때문인지 리모델링 끝나고 추운 겨울이 지난 뒤 봄이 오면 고맙다는 전화를 받게 된다. 가장 보람을 느끼고 가슴이 따뜻할 때가 그때가 아닐까 싶다. 곧 겨울이 시작될 것이다. 멋지게 변신된 집에서 가족분들의 웃음소리가 끊기지 않길 바라며 끝으로 부모님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한국의 나폴리섬 사량도를 떠나면서 지금까지 시골스런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